동해시 추암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올해 분양을 시작합니다. 조성 원가가 높은 점이 걸림돌인데 회사 측이 분양 촉진을 위해 유치업종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추암 해변의 야산이 넓은 평지로 바뀌었습니다. 인근 국가산업단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한 GS동해전력이 1,100억 원을 들여 대체 산업단지를 만드는 중입니다. 전체 면적은 59만 8천 제곱미터. 바로 옆 국가산업단지의 3분의 1쯤 됩니다. GS동해전력은 이 가운데 92%인 109 55만 제곱미터를 오는 8월에 완공하고 올해 안에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상 협의가 순탄치 않아 공사가 늦어지는 209 4만 7천 제곱미터는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북방 물류 관련한 전진 기지로서 이산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해 신항만 공사와 관련된 기타 부대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주변에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필요하는 부품 제조업 및 정비업 등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활발한 분양과 조속한 기업 입주가 필요한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조성 원가가 제곱미터당 30만 원이 넘어 바로 옆 국가산업단지 분양가의 3배가 넘습니다. 조성 면적의 30%는 GS동해전력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준공한 지 24년 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제2일반산업단지마저 상당 기간 비어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GS동해전력은 분양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기존 4개에서 13개로 늘려달라고 강원도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